맞고요. 자, 푸텍 선수 입장합시다. 자, 푸텍은 자 우리 우리 커수님, 우리 환도님, 우리 고다하다님이 나왔어요. 에. 자, 노빅 전술인가요? 예, 픽이 없네요. 에. 자, 포인트 왼쪽입니다. 자, 준결승 1경기. 자, 1쿼터 시작합니다. 출발. 자, 지금 이번 경기는 커수님이 성산빅조님을 상대로 얼마나 블락을 치는가가 지금 맞으면... 푸텍은 좀 무리수인데요. 아니, 저는 푸텍을 믿습니다. 자, 성공 성산빅조 잡아. 오, 고나하다 스틸 좋아요. 자, 파토님이 탑을 쓰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거.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거, 그렇죠. 과연 포인트는 얼마만큼, 포인트 크루는 얼마만큼 아이솔에 대해서 대체를 잘할 수 있느냐. 예. 자, 그게 하나의 궁금증일 수도 있고요. 예. 또 하나 프로텍터스가 확실히 우리 최상위 크루들 포인트를 만나서 또 얼마만큼 자기들의 전술을 막힘없이 풀어갈 수 있을지 그게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4대4 동점입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좀 효율적일까요? 양팀 모두 다. 3점 날렸죠? 다행히 박프랑 시작합니다. 허수님의 블락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들어갑니다. 그래요. 자, 상상빅조를 막기에는 커스님이 스포가 좀 힘들죠. 짱짱한 빅들도 막기 힘들어하시는군요. 자, 들어가요. 자, 하지만 자 우리 환도 상상빅조를 상대로 자 자기의 장점인 메레를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팔렸어요. 자, 루즈볼 중요합니다. 와, 루즈볼 푸텍이 환도가 잡아왔어요. 자, 5점 차로 벌릴 수 있는 찬스입니다. 자, 완벽하게 들어가야 돼요. 잘 잡아주셨죠? 자, 완벽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 3점 들어가면 커요. 자, 리바운드입니다. 자, 리바운드 환도 또 가져와요. 자, 이런 님이 슈가 치고는 스포나 모든 보조 백업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환도는 딱 보면은 아이돌에 특화된 아 최교수의 블락. 여기서 또 이번 공격 성공했으면 약간 점수 차를 벌릴 수도 있어. 자, 여기서의 최교수의 능력이 또 한번 나옵니다. 자, 이걸 또 확실하게 또 블락을 해주면서 또 3점 노루의 3점 슛으로 동점으로 또 만들어냅니다. 자, 보다도 3점. 자, 아까는 튀겼지만 자 이번에 또 득점이 돼요. 자, 확실히 포인트 크루도 아이돌을 만나니까 휘청거립니다. 그래요. 그렇게 짱짱했던 크루들도 아이솔을 만나니까 휘청거려요. 자, 지금 3점 차로 뒤지는 모습. 아우, 블락 좋아요. 커순님 잘해주시네요. 지금 커순의 블락이 굉장합니다. 3점. 자, 6점 차예요. 푸팅 나이스. 예. 자, 이거 장난 없네요 지금. 자, 지금 커순의 블락이 또 나왔어요. 자, 커순이 산상빅조를 두 번을 지금 눕혔거든요. 자, 이거는 뭐 상상빅조의 멘탈이 완전 아자가자 깨지는 상황인데, 자, 스포, 자, 센터가 아닙니다. 파포가 아니에요. 자, 스포에게 지금 두 번을 발리고, 자, 이렇게 해서 또 8점 차. 벌써. 와, 이거 좀 머리 아픈 상황 나옵니다. 자, 3점. 자, 튀기죠. 리바운드 커순. 센터도 아니고 파포도 아닌 스포가 리바운드까지 가져옵니다. 자, 이거 지금 문제 있어요. 지금 포인트 문제 있습니다. 자, 지금 패스. 이거는 진짜 안타깝네요. 푸텍은 완전 벌리. 또 한 번 더 원모 타임 튀겼어요. 리바운드 최교수. 그렇죠, 최교수 이것마저 뺏겼으면은 포인트의 역적이 될 뻔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6점 차로 쫓아가는데, 자, 푸텍이 지금 마지막 7초 동안 공격이 성공이 된다면 2쿼터까지 푸텍이 잡아올 수 있어요. 자, 지금 들어가나요? 자, 크라운이거든요. 자, 다행히 튀깁니다. 자, 11대17. 자, 6점 차로 자 푸텍이 1쿼터를 자 앞선 채 마감을 해요.
야, 이거 지금 예상에 빗나가는데요. 자, 빡제님. 네네네. 자, 1쿼터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 예상하고 빗나가는 결과가 나와서. 일단, 커수님 블락이 3블락이에요. 그것도 상삼빅조님 상대로 2블락이 나와서. 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상삼빅조가, 상대가 빅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방심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덩이 발렸거든요. 예. 웬만하면은 정덩을 잘 안 쓰는 게 그, 뭐냐, 현실적인 지금 현재 그 바쿨솔의 그 드팝들인데, 지금 정덩이 발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상대를 만만히 본 거죠. 센터가, 그 센터가 아니고 파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또 커스님이 다 블락을 또 해줬고요. 그 막. 유주볼도 또 잘 잡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리바운드 하나 또 잡아오고, 또 커슨의 돌파 중 패스로, 지금 우리 고단하담에게 3점 찬스를 정확히 내줬어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환도님 슈페가 잘 갔는데, 슈페 삐비 몇 번 나고, 3점이 조금 안 들어갔다는 단점이. 그렇죠. 아까 같은 경우는 커스님한테 환도의 슛 중 패스가, 커스님이 아마 패스가 잘 갔으면은 그 점수차가 좀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지금 포인트는,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2쿼터 선수 입장합시다. 자, 지금 상대가 빅이 없는데도 이런 점수차면 이거는 솔직히 지금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안 그렇습니까, 박재님? 네, 그래도 저 팀이 지금 대표팀인데 대표팀이 지금 점수차를 너무 많이 벌려놔서 다음 팀이 어떻게 점수차를 벌려놓을지가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쿼터가 또 중요하게 됩니다. 포인트 크루는. 굉장히 의외의 결과라서 되게 재밌네요, 경기가. 네. 지금. 뭐 푸텍의 환도님이야. 뭐 크루장으로서 아이솔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슈가고. 한두님이 또 가운데서 조율을 잘 해줬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커슨이 상상적으로 막아줬다는 거. 그게 뭐냐, 가장 지금 큰, 네, 최대 지금 그러죠. 상상빅종님이 놀라지 않으셨나. 자, 2쿼터 선수 입장합시다. 지금 간 보는 것 같은데, 선수 입장합시다.